이곳에 요괴가 나온다는 소문에 한번 와봤건만 아무도 없는 건가? 누구냐? 그래도 테마사라고 어느 정도 눈치는 있나 보구나.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산의 주인이자 대요괴인 구미호님이시다. 겁먹어서 완전히 얼어버렸나 보구나. 하긴 이 몸 같은 대요괴를 봤으니 당연하겠지. 겁먹긴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? 애초에 대요괴는 무슨, 구미 오면 그냥 남자들 홀리고만 다니는 개허접 잡요괴잖아. 뭐? 개허접? 말 다 했냐? 뭐 어찌됐든 콱 퇴마해버리기 전에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다니지 말고 얌전히 산속에서나 지내거라. 여기 요괴들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느냐? 딱 봐도 이제껏 경습된 신참 같은데 니까지 깨 나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들 수 있을 것 같아? 이건 네가 가장 세격을 품은 이상형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술법. 자, 이래도 공격할 수 있을... 응? 뭐야 씨발, 그대로잖아! 왜 술법이 안 통하는 거지? 설마 이 자식 신참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청 강한 녀석이라 내 기술이 안 통하는... 건 아닌 것 같고, 그럼 왜... 너 이 새끼, 설마 나를... 뭔 소리를 하는 거지? 전혀 아닌데... 아니긴 뭐가 아니야!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요괴한테 그런 마음을 품어? 이 시변대 버리총 새끼, 나가 뒤져! 아니, 말이 너무 심하잖아!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! 너 정도로 예쁜 여성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다! 뭐? 어렸을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수련하느라 사회에 늦게 나오게 된 것이 이렇게 약점이 될 줄이야! 이제 저 녀석을 어떻게 상대해야... 응? 뭐야 저거? 갑자기 왜 저래? 잠깐, 그러고 보니 아까 갑자기 급발진한 것도 그렇고, 설마 너 남자 꼬시는 거 처음이냐? 뭔 소리야! 애초에 남자 홀리고 다니는 게 생업인데 처음일 리가 없잖아! 그럼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진 건데? 뭔 개소리야! 이 몸이 이 정도로 빨개질 리가... 뭐야 씨발! 이거 왜 이래? 설마... 이건 네가 가장 세격을 품은 이상형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술법. 이 새끼 이상형이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라서. 역시 그랬군. 말만 번지르르 했지 너도 똑같이 모쏠이었잖아. 닥쳐! 얼마 전까진 여우였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. 뭐라는 거야? 이 몸은 천년 묵은 구미호란 말이다. 젠장, 술법 때문에 입이 멋대로. 혹시 저녁에 시간 되나? 지금 꽃이라 드는 거냐? 나 그렇게 쉬운 여우 아니거든? 아닌데! 뭐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민폐라도 끼칠까봐 물어보는 건데! 민폐 끼치든 말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! 애초에 나 구미호거든? 남자들 정기 안 먹어서 다시 여우로 돌아가기는 싫은데? 아니 정기 그건 내가 뭐 나눠줘도 되는 거고. 뭐? 더 오해하진 마라! 저기 뭐냐, 괜히 민간인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. 미쳤냐? 내가 너 같은 거랑 왜... 아니 뭐 싫음 말고. 누가 싫다고 했냐? 대신 책임은 똑바로 져야 할 것이야. 있어봐, 이 근처에 내가 진짜 맛집 알거든. 우선 거기 돌릴까? 안 돼! 대요괴인 이 몸이 이딴 애송이한테 함락될 수는...